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뭐 4%까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외식 물가, 그러니까 이 먹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분석인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지금 관련 종목들 보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로운 스튜디오랑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산뜻하고 좋은데요. 네, 저희도 그럼 산뜻하게 한번 네. 오늘 곡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연일 곡물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뭐 정확한 배경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이었겠습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아. 공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밀만 따져보면 러시아가 3위, 우크라이나가 7위의 생산국이자 또 소비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거의 뭐 생산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면은 곡물 생산만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한 4위 정도 종합적으로 4위 정도 되는 국가니까 이수민 앵커도 이 우크라이나의 국기 아시잖아요. 하늘색과 또 노란색.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만큼 곡창지대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그만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식량, 곡물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수민 앵커도 오늘 질문 많이 드리는데 네. 빵 좋아하시죠? 아, 저 진짜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네.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왜요? 빵 먹어야 방송에서도 빵빵 터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많이 먹고 올 걸 그랬네요. 네. 네. 월요일부터 좀 네,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마음을 즐겁게 드리고 드린 말씀인데 이제 빵이 뭐냐? 빵에 들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바로 밀가루죠. 그러다 보니까 밀의 생산 가격이 공급 차질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게에 가봤더니 뭐 포켓몬 빵도 그대로 1,500원이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빵 가격이 반영되는 게 대체로 한 달, 한 달 반 또는 길게 잡으면 한 두 달 지나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분회사부터 원료가 공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빵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빵 가격이 왜 이래? 물가 상승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그 물가 상승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네네. 그 정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많은 곡물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국기도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 그래서 푸른 색깔과 노란 색깔의 이 국기 모양을 상징하고 있는데 벌써 옥수수 해바라기 이후 밀 등 생산량이 30에서 55% 감소. 55%면 거의 절반 이상이 또 감소됐다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생산되면 뭐합니까? 지금 전쟁으로 오데사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항이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운송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도 생산이지만 생산에서도 잘 안 됐는데 운송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배로 운송 못하면 네. 다른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는 루마니아나 폴란드 쪽으로는 기차로 옮기면 되지 기차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 상태다 보니까 그쵸.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기차역에 대피를 하는 사람도 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차로도 운송을 못해요. 폭격을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곡물 가격 자체가 최고치를 찍는 상태, 글로벌 식량 가격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전망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봐라, 전쟁은 내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이 위협해서 서방 국가가 나토로 위협을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전쟁이 나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 이게 모든 잘못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 탓이다. 정말 푸틴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물 가격 올라가고 빈곤 국가는 더 어려워졌다. 네. 자, 당신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UN 식량농업기구가 있거든요. FAO인데 여기서 지금 3월 식량가격지수가 전달보다 지난달보다 12.6% 상승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만들기 시작한 96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네.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전쟁 이슈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진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심각합니다. 것 같고요. 그게 또 네. 식량 가격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옥수수 뭐 대다수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다른 작물도 봐야 되는데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에탄올로 생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게 옥수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옥수수 기름도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자동차에다가 주입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해바라기 씨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보면 해바라기 밭이 쫙 열려 있어요. 그만큼 장관을 이루는 것인데 해바라기 씨유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상승세죠. 그 외에 우리가 기름류라고 할 수 있는 유지류라고 할 수 있는 콩기름, 유채 씨유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곡물에서 생산해서 짜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저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내수 생산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돼지고기만 해도 이베리코산이라든지 수입이 그쵸. 되는 물량도 적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유럽 내에서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목축지대이기 때문에 방목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량도 많은 데다가 그 품질 자체도 고퀄리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그걸 이제 국제 가격에 비춰본다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자급 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또 외식물가에도 바로 직격탄을 받을 그럼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외식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네. 지금 나가보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뭐 5천 원짜리 점심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뭐 햄버거도 사 먹기 거의 힘들 정도 이제 그 많은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우리 임금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올랐냐면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주가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지만 투자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거죠. 지금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전체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웬만한 품목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것은 두 자릿수죠. 그렇다 보니까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비탕 지금 죽 햄버거, 짜장면까지도 우리가 대표적인 물가 지표가 되는 것이 짜장면이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왜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것도 거의 10% 가까이 다 올랐어요. 갈비탕 좋아하죠. 대표적인 직장에서의 점심 자리에서 먹는 것이 이제 갈비탕이고 이게 무슨 벌써 가격이 10% 이상 올라갔다는 것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가 적게는 3.4%, 많게는 6.8%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뛰어올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수민 아나운서도 슈퍼에 갈 거 아니에요. 네. 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가격을 보고 그럼요. 네. 주유소에 가도 이제 놀라고 마트에 가도 놀라고 놀랄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식량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의 임금도 함께 올랐느냐. 그래서 그걸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느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가을 되면 그래서 우리가 춘투 그러는데 이번에 춘투는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추투 가을에는 임금 인상이나 고용 안정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 중요한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성과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곡물 가격이 올랐어요. 우리가 뭐 소비를 하는 만큼 투자로서 좀 그걸 또 보상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곡물 관련주들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렇죠.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으로 이게 가격 급등한 것만큼 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다른 대체가 가능한 모르는 아니 빵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빵을 안 먹고 다른 걸 먹는다, 쌀죽을 먹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전가성이 있는 겁니다.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곡물
또 식량 관련주는 단기간에 지금 급등세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곡물, 또 사료, 비료, 농기계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단기적인 상승 추세인데 이게 뭐냐. 근데 전쟁이 장기화돼버리면 네. 단기가 아니라 장기화돼버리면 수급이 이제 차질될 수밖에 없죠. 아니 가격이 오른 만큼 더 팔고 싶어요. 욕심에는. 그렇잖아요. 밀을 수입을 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면은 수익이 생길 텐데 유통업자들도 이것 자체가 너무 수급이 안 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병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먹는 거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곡물이라는 게 이게 수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생길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겠지만 아예 들여오지를 못하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정말 지금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투자 전략 혹시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곡물도 있지만 사료와 비료와 또 농기계도 있죠. 다른 이 쪽으로 중에서, 돌려보자. 그렇죠. 사료와 비료 쪽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앞으로 그럼 곡물 양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 우리 내부에서 생산을 해서라도 좀 민생 상승을 좀 하자. 왜냐면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또 그걸 위해서는 비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축산을 위해서는 또 사료도 필요하거든요. 이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여기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에서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에서 사료와 비료 쪽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사료나 또 미래 사료, 미래 생명 자원, 팜 스토리 이런 쪽은 앞으로도 왜냐하면 비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농작물은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아니든 됐든 바깥이 됐든 그럼 외부에서도 생산을 위해서는 공급하지 못했든 생산하지 못했든 비료 수요가 있을 때는 수출도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또 뒷받침되는 이런 사료주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료주 관련된 것은 뭐 효성 OMB, 누버같이 좀 이런 경우에는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의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밀가루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더 괜찮겠냐 할지 모르겠는데 원료값이 오르면 이건 또 제훈 회사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이런 밀가루, 식품 관련 기업보다는 바로 주요 근본적인 또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료나 비료 쪽에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또 말이 나왔는데 그 농기계 네. 관련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또 식량 수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농기계 쪽도 얻으면서 뭐 그 관련 업종들이 또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생겨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 증가가 나면 분명히 그런 농기계도 내부도 있지만 수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식량 가격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까 지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가격을 전가하면서 소비재 쪽에 옮겨가는 소비재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료나 비료 관련 쪽 또 더 나아간다면 농기계 쪽의 수혜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